오늘 15장에는 참 굉장히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윤리적으로도 슬픈 사건. 우리 여기 다 아버지들인데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들은 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나쓴 어떤 그런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나름대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대하는데 참 너무 친절하게, 너무 상냥하게, 그리고 너무나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자가 와가지고 그냥 같이 뭐 뺨을 맞추고 그냥 친구같이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려는 그 목적은 결국은 왕위 칭탈이죠. 근데 그 왕위 칭탄은 뭐예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 자리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 왕 자리를 생각지 않고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하니라. 근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는 압살롬이 굉장히 아주 수단이 높은 친구 같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제 도둑질하는. 우리 한번 많이 생각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사람의 마음이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 우리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은 첫째 그 사람들이 무엇이 뺏겨요?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뺏기니까 모든 걸 뺏기더라고.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도 뭐 수십 년 전에 여기 저 골든 크로스나 이런 도매상 하기 전에, 그 전에 그때 내 생각은 그 자이언트라는 조그만 도매상이 있었고, 우리 형 중에 한 사람이 누구하고 동업해서 이제 도매상을 그냥 차렸어요. 여기 오가 쪽에 그 큰 저 스토어를 하나 빌려가지고. 근데 동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좀 침을 넣는 사람인데, 형이 아팠을 때 와가지고 침을 놔주고 상냥하고 하니까 사람 인격이 아주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경도 보면 뭐 누나가 의사니 뭐 사회적인 배경도 괜찮고 돈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업을 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도 사무실 하나 내고 여기 비즈니스 이제 스토어를 내고, 내가 보면 그게 1년도 안 갔어요. 내가 보면 6개월 일단 시작하고 좀 보리가 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뒤에 보니까
뭐 뉴욕의 여자를 돈 드니 뭐 어쩌고 동업하는 그 사람 아마 돈도 제대로 다 못 받았을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마음을 뺏기니까 있는 걸 다 뺏기게 되더라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으려는 아싸 압살롬이 그 방법을 택한 근데 그 방법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다윗은 결국 이제 도망하게 되죠. 13절에 볼 것 같으면 13절 이후에 이제 다윗을 도망하는, 도망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보이는데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이방인 같죠. 이방 장수는 와서 우리가 같이 갑니다. 야, 네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네가 그냥 있어라. 어떻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따라서 또 고생을 하냐. 너와 너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데려가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와서 같이 가겠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아니야. 너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사명이 있다. 물론 작전도 이제 다윗도 이제 작전을 짜죠. 나름대로 계책을 세우는 거죠. 우리 쭉 볼 것 같은 우리 다 여러분 이제 보셨겠지만은 보면은요, 뭐 사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가요. 다윗을 지금 다윗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다윗은 지금 쇠망하는 위치잖아요. 이게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왕권을 뺏겨가지고 전혀 회복하지 못할 줄 모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압살롬은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한 사람. 다윗은 그 마음을 산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그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다. 스스로. 다윗 때문에. 지금 다윗은 뭐냐면은 지는 해. 압살롬은 또르는 해. 또른 해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가죠. 그죠? 다윗 신복 중에도 한 명 가가지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지는 해에 붙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윗이 마음을 산 사람들이에요. 뼈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느냐? 살라 그러느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혹시 나는 나의 삶은 어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도둑질해. 나의 설교는 어떤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순간적으로 감화시키는 메시지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는 메시지, 그 영혼을 현혹시키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 교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전파되는, 거기에서 설교되는 것이 뭐 성경 부록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 66권인데 뭐 80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66권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단 총파의 사람들에게 몰리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몇천 명인가요? 수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 영혼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 빼앗는 사람들의 목적 따라가는 거지. 빼앗는 사람의 목적을 따라가는 거지. 그 빼앗기는 사람들의 그 그 사람들의 그 삶과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설교도 사람들 감동하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풍성한 신학 지식을, 나의 풍성한 그리고 또한 나의 그 그 바른 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을 살리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랐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 따랐는데, 예수님은 라이징 선인가요? 세딩 선인가요? 그때에 많은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산 사람. 그 예수님 그의 삶, 그의 고난, 나아가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산 분. 예수님은 나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그분답게,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형편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 다윗을 따르던 그 신복은 그 당시로는 신경질 날지 모르겠죠. 아니 이 사람만 끝나면은 우리가 고생이 끝나는데 이 사람을 살려주면은 고생이 계속될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신경질을 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는 대신 그 후에 다윗을 존경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탈리아의 군대 상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 마음을 사게 된 바,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부득키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가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뺏으려는 시도가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를 사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주님께 마음이 빼앗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개함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주님을 소개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